SG증권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라덕연 호환 대표 등 주가 조작 일당의 재산 동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 등 주가 조작 일당의 재산 2,642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기소 전 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기소 전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일당이 시세 조작으로 2,64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뒤 이 중 1,321억 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보고 해외 은닉 자산도 확보할 방침입니다. 대검찰청은 동해상에서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된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직권 재심 청구 절차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검찰이 납북 후 귀환과 관련해 직권으로 대규모 인원을 재심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 100명은 1969년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으로 귀환한 선박 23척의 선장 선원 가운데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피고인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허물을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한다며 납북 귀환 어부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신속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했습니다. 취재진이 많다며 돌연 조사를 취소한 지 닷새 만입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유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 구입 경로, 공범 여부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유 씨는 당초 지난 11일 조사받기로 했지만 청사 앞에 취재진이 많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되돌아갔습니다.